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음을 정복해야 고음을 편하게 낼수 있다. 우리 선생님들 트럼펫 고음 때문에 고민만 하시고 계시죠? 저음도 안 납니다. 그러면 고음 하려고 아무리 입을 땡기고 힘을 써도 안 나죠. 밑에 음에서 편하게, 정확하게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느껴야 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트럼펫을 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트럼펫은 부는 게 아니라 입술을 떨게 만들어야 한다. 이거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불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나고 소리가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불면은, 소를 불면은 이게 부는 거고, 입술이 떠는 거는 입술이 떨어서 맑은 소리가 나야 합니다. 즉, 불면은, 자, 부르면은, 자, 입술이 모이거나 이 아래 입술이 자꾸 들어가요. 그게 아니라 입술이 떨어야 한다. 언제나 가까이 가는 트럼펫 트롯 홀로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트톨 강의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늘고 새로운 이 교수법을 발견해서 그 좋은 곳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보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해야 실력이 향상됩니다. 불지 말고 입술을 떨게 만들어라.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 우리 여러 선생님들 도는 잘 내실 거예요. 도. 자, 제 입이 안부셔가 변하면은 안 됩니다. 여기서 도 출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안부셔는 고정. 도가 잘 났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도시라까지는 잘 나요. 밑에 소리 안 나죠. 그 소를 이렇게 내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걸쳐내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도시 그다음 도시 프레 그다음에 라까지. 라플랫까지. 그다음 솔. 그다음 마지막 파샤까지. 지금 저의 안부셔가 달라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연주할 때 보면은 프로 연주자들도 저음을 낼때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사람도 많이 봤을 거예요. 숙이지 마세요. 차라리 아래턱을 조금 더 내민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음은 바람의 속도가 천천히. 빨리 가면은 이런 소리가 나요. 바람을 저음으로 갈수록 뜨거운 바람에 천천히 간다.
이렇게 바람이 나가는 소리가 나야 합니다. 그다음 입술은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랬죠. 저음이나 고음은 에. 그다음 혀가 저음으로 갈수록 밑니 뒤에 있었는데 살짝 이 밑에다가 두세요. 이렇게. 그리고 입술을 딱 확인을 하세요. 응. 이 상태에서 땅, 땅 하면은 땅. 그리고 이 입술 진동이 불면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나쁜 소리가 되는 거예요. 땅, 땅 소리 날 때는 펴준다. 입술을 떨게 만들어야 한다. 뜨거운 바람, 천천히 가는 바람. 그리고 아래턱이 일로 이게 아니라 입술은 감아 있고. 그래서 천천히. 자, 발음 시켜 빼고 도시 천천히. 이게 답답한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도시락. 소리는 멀리 보내는 겁니다. 힘을 줘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시락 따라가면은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따라가는 소리, 놔주는 소리. 몸을 이렇게 벌리시면은 놔주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락까지 잘났잖아요, 그죠? 솔까지. 힘들면은 쪼그라들어요, 소리가. 야, 잘 떨게, 야. 트럼펫, 비플랫의 트럼펫의 최저음은 F샵이죠. 그럼 도시라솔, 파샵까지. 이렇게 편하게 내쉬면은 고음도 금방금방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마음대로 아우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지금 잘안 되니까 슬라로 했죠. 조금 되면은 텅잉으로 합니다. 도시 도시락 도시락솔 올라갑니다. 솔라시도 그리고 나서 같은 음의 텅잉을 연결해 줍니다.
잘났어. 잘나야 합니다. 안 나는 것은 입술을 안 떨게 해서 그렇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고음으로 간다. 어떻겠어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입술을 저음에서 고음에서, 고음에서는 선생님들이 힘을 주니까 얘가 딱 붙어요. 저음에서는 후, 긴장 끈을 나거나 힘을 너무 빼가지고 입술이 치아에서 떨어진다. 아니다. 기타 땅 잡아야 맑은 소리가 나듯이 피스 안에, 이 피스 안에서 입술이 떨어야 한다. 저음이고 고음이고 그 상태에서는 안부시 고정된 상태에서 바람의 속도를 빨리 천천히 한다. 이것이 저음과 고음의 차이입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모든 것을 초보에서부터 고급 기술까지 체계적으로 수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 헤매지 마시고 튜토리얼에 오셔서 회원이 되셔서 저와 같이 소통하는 우리 평생 회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시고 카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저음을 정복하면 트럼펫도 행복해지고 고음도 잘합니다. 저음 화이팅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